문재인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도보의 자리에서 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 이 걷다가 다리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 두 사람만 통역도 없이 그래서 이 다리 위에서 대화를 했는데 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 뭘까? 그래서 이 각국에서 이 대화 내용을 보고 이 문재인의 입을 뭐 연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발음 소리가 들려서 잘 들리지 않았다 하는데 그게 뭐 발전소 뭐 이런 내용도 있다고 이렇게 입모양을 통해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담을 마치고 난 뒤에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자, USB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용량의 컴퓨터 작업을 하고 거기에 딱 USB 안에 저장을 해가지고 넘겨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북한에서 컴퓨터에 꼽으면은 그 안에 내용이 쭉 나오기 때문에 책 이런 수십만 권을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에 핵심 내용을 보낸 건데 이게 뭘까? 자, 여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 자유통일당의 이 구조화 변호사,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은 고영일 변호사가 대표를 했는데 그 구조화 변호사가 계속해서 여기에 안에 뭔지 내용을 밝혀달라고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최근에 이 소송에서 자, 문재인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에 전달한 USB에 국가 기밀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기밀에 들어갑니다. 자, 대한민국 현정권이 전 정권에 대해서 국가 기밀을 넘겼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적행위, 여적행위가 될 수 있다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이 국가 기밀을 넘겼다는 겁니다. 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입니다. 자, 통일부의 판문점 USB에 담긴 USB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행정 소송을 했는데 이때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는 통일부는 지난 13일 소송 관련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판문점 USB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국가 기밀 유지라는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USB 안에 국가 기밀이 들어있다는 취지로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넘겨줬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게 그동안 이 문재인과 김정은이 지금 회담을 했던 장소입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대담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카메라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걸 잡아당기고 대화하는 건데 입모양만 가지고도 뭘까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USB를 줬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따로 독대를 해가지고 대화를 할 만큼 뭔가 은밀한 거 있다. 대개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통역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재인과 여기에 이 김정은이 단 두 사람이만 만났고 나중에 갈 때에는 USB를 주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무기 체계나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같은 걸 이걸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 USB를 만든 주체가 그 당시에 통일부였다고 합니다. 통일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에서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걸 통일부에 소송을 제기하니까 거기 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중요한 문건이 담겨있다. 국가 안보에 미치는. 자, 그러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중요한 거를 지금 적대 세력인 김정은에 줬으니까 문재인이야말로 지금 여적죄, 이적죄, 여적죄를 범했다 하는 논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구주화 변호사는 지난 4월 21일 날 통일부에 대해서 판문점 USB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구 변호사에게 국방 등의 국익 침해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구주화 변호사는 5월 4일 날 서울 행정법원에 통일부의 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했고 이 행정소송에서 최근 통일부의 준비 서면 내용을 제출받았는데 거기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일부는 이번 준비 서면에 판문점 USB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남북한 관계 발전에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이익도 침해된다고 밝힌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 남북 간의 이 발전 불이익이 초래되고 국가 안전보장도 이익이 침해된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하고 뭐 안전에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인가? 북한하고 우리가 안전 공동체란 말인가? 북한하고 우리가 이익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주화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내용을 북한에 왜 넣는지 이게 매우 의문스럽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국가의 현저한 이익을
자, 왜 북한에 넘기냐?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보고 있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에게 왜 문재인은 그 국가 안보에 아주 중대한 자료를 넘겼을까? 자, 대법원의 국가 기밀에 관한 간첩죄 판례에 따르면은 이번 사안은 형법상 간첩죄와 이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 국가의 비밀에 대해서 자,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 98조 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의 알려짐으로 해서 우리의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모집함으로써 성립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형법의 군사상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서 순수한 군사상의 기밀뿐만 아니라 자,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자, 관련된 자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사상의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밀의 의미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화 변호사는 판문점 USB 안에 이 대법원 판례가 적시하고 있는 국가 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USB를 제작해서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준 행위는 형법 제98조의 간첩죄와 99조의 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여기 이 대변인이면서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률 관련해서는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유통일당이 판문점 USB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을 지난해 5월달에 대검찰청에 간첩죄와 이적죄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해 8월달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유통일당은 이의신청을 했고 바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3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년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안으로 보면은 탈원전이나 소득주도 성장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각종 통계를 조작했다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고용과 그리고 이 소득,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통계를 조작해 가지고 마치 성적표가 좋았다, 정책이 실패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에 뭔가 이 준 자료를 있다는 거, 이게 자체부터가 깜짝 놀랄 일인데 그게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자, 국가 안보는 북한에서는 무조건 숨기고 보안을 유지해야 될 대상인데 그런데 거기 넘긴 자료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넘겼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은 판문점 USB를 통일부에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 올해 5월달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을 간첩죄와 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화 변호사는 통일부에서 이미 USB 안에 국방 등의 국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또 행정소송 준비 서면을 통해서 USB 안에 국가 기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이상 USB의 제작과 그리고 이 북한으로의 전달에 직접 관여한 통일부의 조명근 전 장관, 윤건영 의원, 문재인에 대한 즉각적인 간첩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이 윤건영뿐만 아니라 조명근 같은 이런 자들이 자, 우리의 국가 기밀을 북한 김정은에 넘겼다. 이거 사실 하나만이라도 지금 처벌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이재명이가 오늘로 단식 24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당뇨 환자로 알려진 이재명이가 무려 20여일이 넘게 단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계조차 믿기지 않는다는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저 인간 신체를 의학적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기아 해결과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이재명의 신체 연구가 필요한 수준이라 이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이가 링게루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사기 단식, 이재명이 저게 사기를 치고 있다, 사기 단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이 된 이재명이가 맡고 있는 하얀 수액의 정체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해질, 심지어 비타민까지 다 들어있는 TPN 완전 비경구 영양법으로서 그거 먹으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이의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보다 이 단식한다고 지금 누워만 있으니까 등판에 욕창이 생길 수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입으로는 굶을지 몰라도 혈관으로는 뷔페를 먹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소식인지 빠르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유명한 김경률 회계사가 방금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고 비꼬면서 아니 그러니까 재명이 형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재명이 형이 단식을 한다는 것을 못 믿 아니 금께 제 말씀은 이라면서 현직 의사로 추정되는 분이 남긴 글을 퍼와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자, 이 김경률 회계사가 공유한 이미지를 보게 되면 현직 의사로 추정되는 분이 사기단식 딱 걸렸어 TPN이라는 해시태그를 걸고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어제 뉴스의 사진이다. 이재명이 꽂고 있는 링거 라인의 색깔에 집중해야 된다. 녹색 병원으로 옮긴 뒤 대변인이란 놈이 기자들에게 밝히기를 단식은 계속하되 최소한의 수액만 투여한다고 했다. 사실 단식하는 놈이 수액을 만든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어제 사진을 보니 그냥 웃음이 나올 뿐이다. 이거는 수액 정도가 아니고 TPN이다. 자, TPN은 뭐냐? 일반적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투명하게 링거라인 투명해서 이 링거라인이 투명하게 보이고 비타민을 섞으면 이 링거가 노랗게 보인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맡고 있는 수액은 뿌옇게 불투명하게 뿌옇게 보이는데 저거는 TPN이다. 이제 이재명은 먹을 필요가 없다. 먹으면 영양 과잉이다. 현재 이재명은 그냥 배고픔은 느끼겠지만 저리 침대에 누워있지 않아도 된다. 링거 꽂고 춤을 춰도 된다. 네가 좋아했던 김부성과 사랑 노름해도 된다. 사진에 이재명이 웃고 있는데 그럴만하다. 의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냐고 꼬집었는데 이 TPN에 대해서 이 김경률 회계사가 이 설명하는 글을 추가로 게시했습니다. 완전 비경구 영양 TPN 몸에 필요한 전 영양 성분을 정맥을 통해서 공급하는 영양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재미난 이미지 사진을 하나 게시했는데요. 누워있는 이재명에게 감옥 가자고 감옥 가야 된다고 깨우는 이런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누워있는 이재명에게 어서 검찰 출석해야 되니까 일어나라는 재치있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자 또 이런 글도 올렸어요. TPN 맞을 때는 링거줄을 커튼으로 가려놔갖고 잘 보이지를 않는다. 이거 의도적으로 지금 맞고 사람들한테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 저격하기도 했는데 실제 이 김경률 회계사가 이 공유한 사진을 보면 이른바 이 TPN 하얀 액체가 있는 수액을 맞을 때는 커튼을 쳐놓고 가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 투명한 수액을 맞을 때는 이 커튼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쯤 되면 의도적으로 이 TPN 수액을 맞는 것을 그냥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시지가 않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경률 회계사뿐만이 아니라 이 내과 전문의인 호남 대한포럼의 공동대표 박은식 의사 있지 않습니까? 이 박은식 의사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재명 대표님 일어나세요. 지금 대표님께서 맡고 계신 하얀색 수액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해질 심지어 비타민까지 다 들어있는 TPN 완전 비경구 영양법으로 그거 맞으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엉치에 욕창 생깁니다. 건강 챙기셔야죠 라면서 이재명이가 요 붉은 원안에 이 수액을 하얀색 수액을 맡고 있는 사진을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야 이거 이쯤 되면 이 현직 의사들의 양심 선언에 따르면 정말 이재명이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렇게 커튼으로 이 하얀
TPM 맞을 때는 이렇게 커튼으로 또 가려놓는 거 아닙니까? 안 들키려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사기를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시진 않아요. 이 현직 의사인 안토니오 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수액 봉지는 커튼으로 가려놓고 찍었는데 수액 라인이 하얀색이다. 입으로는 모르겠지만 혈관으로는 뷔페를 먹고 있다. 님이 저런 단식이면 나는 100일도 하겠다. 판사 양반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으니 저 노쇼 라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실제 보면 일반 수액들 같은 경우는 투명한 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재명이가 맡고 있는 이 하얀색 수액 같은 경우는 이 TPN이라고 지금 현직 의사들이 입을 모아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녹색병원과 이재명 측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토니오 윤, 현직 의사인 안토니오 윤의 주장대로 판사 양반 이재명 건강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어서 빨리 쳐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깜빵에 쳐 들어간다고 해도 이재명의 건강관리 걱정할 필요가 하나 없어요. 검언유착 의혹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재 채널A 기자도 이런 글을 남겼어요. 구치소에는 별의별 환자가 많다. 그래서 의왕 서울구치소에는 아픈 수용자들을 위해서 환자방이 마련이 되어 있다. 내가 거기서 치매 노인도 봤다. 암 환자까지 여럿 있다. 2016년 겨울을 떠올려 보니까 당시 김경숙 이화여대 학장도 암투병 중에 구속이 되었었다. 이들의 구속영장 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원이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중대범죄 혐의자의 자발적 단식 여부는 딱히 고려사항이 아니다. 어서 빨리 이재명이 깜빵에 쳐넣어라 라는 취지로 촉구하는 이동재 기자의 게시글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재명이 이 인간 진짜 하는 걸 보니까 가지가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이가 TPN 의혹까지 터져나온 마당에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해서 이 의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공인으로서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 이재명의 단식도 이제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벌써부터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이가 언론 카메라에 노출이 된 이재명의 신체 상태를 보고 아니 얼굴이랑 머리는 좀 푸석푸석 해갖고 상태가 좀 솔직히 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손모가지가 포동포동하냐, 24일 동안 단식한 사람이 맞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지적이 사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보도되는 사진들을 보면,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니 이재명의 이 지금 하얀색 수액을 맡고 있는 이 이재명의 팔뚝 한번 보십시오. 팔뚝. 그리고 손에 포동포동하게 살올라 있는 거 보세요. 예? 그리고 얼굴도 면도를 안 해서 그리고 잘 안 씻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푸석푸석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20여일을 단식한 사람의 몸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게 살올라 있는 거 보십시오. 살올라 있는 거. 손가락이랑 손등이랑 팔뚝에 그리고 이 손목에 이 하얀색 수액 주사를 맡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재명이가 20 며칠 동안 제대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믿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번에 현직 의사들의 양심 선언이 터져 나왔으니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이도 그리고 이 녹색병원도 무척이나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1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이재명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정작 가장 중요한 증거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